유독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은 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 강석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파공가에 뿌리내린 마르크스 사상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정치 이슈를 꼽으라면 30대부터 40대가 흔들림 없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현상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원래 청년 세대는 야성이 강하고 보수 정당과 비교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도 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첩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학생 운동의 주체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한 때가 1986년에서 87년경입니다. 주체 사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공화를 점령하여 1889년 전 이른바 NL민족해방 계열이 거의 모든 대학의 총학생회와 운동권을 장악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이념 마케팅의 성공 사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어느 학원의 강사가 마르크스에 점령당한 학원가라고 쓴 글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강사가 한 말씀 올립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걸 강남권에서 논술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업 등에 있다가 인재를 키우는 일에 보람을 느껴 6개월 전에 파공가에 온 사람입니다. 기존부터 파공가 더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 그 속에서 느끼는 답답함은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학원가 강사들의 99.9%는 좌파, 극좌파입니다. 운동권 등 일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반 사회에서 밀린 사람들이 대거 오는 곳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수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좌파들이 우파 기미가 보이는 사람은 조직적으로 움직여 매장을 시키기 때문에 99.9%라는 기계적인 수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이고 이 일을 돈벌이가 아닌 교육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드리는 이유는 중고등학생들의 문제로 치부하여 가벼이 넘기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난 광우병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기억을 해보십시오. 고등학생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한 달 동안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악랄한 성동질로 악화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한 달 동안 시위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좌파 학원 강사들과 종교도 학교 선생들이었습니다. 좌파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남북의 영문이 뿌리 내리게 하려는 목적을 정한 후 주목한 것이 바로 자라나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를 만들어 중고등학교에 침투한 것입니다. 또한 입소문이라는 것이 의해 수강생이 급변하는 학원 강사들의 속성을 간파해 흔들려 등의 조직을 동원해 인터넷에서 댓글을 조작하고 장악함으로써 운동권 출신 극좌파 강사들을 소위 스타 강사로 만든 것입니다. 전에 조선일보에서도 조심스럽게 지적한 바가 있듯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스타 강사라는 사람들은 좌파들의 자금줄입니다. 소위 일타 강사라는 자들은 한 해의 개인 수입만 200억 원에 달하고 세컨드 그룹들도 20에서 30억 원에 달합니다. 이 돈들은 흔들린 정교조, 운동권 각 지부 등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강의라고 하는 것은 교육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거의 좌이념 세뇌 교육이라 할 만합니다. 논술, 사탄, 어느 과목에서 마르크스 자본론, 체계발화 평전 등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위 좌파 이념가들의 사상만으로 365일 강의를 채우고 있습니다. 강의 중에는
대학 논술 시험에서는 한 번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노동 착취, 계급 투쟁, 혁명 역량, 주체적, 우리 민족끼리 그의 단어들이 난무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남아 가장 보수적이라는 대치동 학원가의 현실입니다. 학원가는 학생들과 어머니들만이 관심을 갖습니다. 어머니들은 전혀 이러한 일들을 모르고, 아버님들은 전혀 이러한 일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님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서비스라는 것의 특성상 소비자가 공급자를 정확히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소문과 인터넷 댓글 등에 의해 판단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10년, 20년 후에는 선거 판세 등이 영구히 바뀔 것입니다. 김정은은 분명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시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해주시길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르크스 사상에 참명당한 학원과 강사의 고백이라는 글에 종교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좌파 성향은 학교 안으로는 종교조 선생들로부터 그리고 학교 밖의 학원에서는 좌파 강사들의 선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조가 어떤 단체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교조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또한 모택동주의이며 김일성의 주체 사상과 김정은의 선군 정치로 마감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북한의 사대 군수한 노선으로 집중되며 연방제 통일과 주체 사상과 선군 사상이 바탕이 된 김일성이 주장한 고려 민주의 연방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통일이라는 말로 적합시키려는 이적집단으로 집약됩니다. 2000년대는 촛불 반역 행위에서 소위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건설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일성 당선 100주년에 김정일 통일 수령 만들기로 작정한 친북 맹종 세력입니다. 결론은 종교조 조합원은 김정일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의 북평중국공사당에 다음과 같은 글이 서 있습니다. 공산당은 독재적이고 배타적이다.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성심성의로 지낸 적이 없으며 어떠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어떠한 약속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 교훈이라면 만약 누가 어떤 문제에서 공산당을 믿었다면 그는 바로 그 문제로 목숨을 잃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계를 물들인 불가한 바이러스 사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의 오만함에 젖어 합의 없는 세상을 넘어 남녀의 구별을 없애는 법에 찬동하고 기의 평등을 넘어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계급투쟁의 운동적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며 김일성 영신교인 주사파와 손잡은 자들이 학교와 교회와 심지어 신학교까지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입장에 가득한 사이비 우산과 거짓 유물 사관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마약과 학생 인권조례와 처벌금지법 국가인권기본계획과 선거조작과 여론조작과 거짓 선전선동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모든 진실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국당이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세워진 자유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온 세계에 쓰임받는 대한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